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성공회대학교 최진봉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생각보다 적게 왔어요. 이게 뭐 꽉 차야지 이게 이 정도 차가지고 저하고 앉은 거리가 왔는데 이제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아니 아까 밖에랑 엄청 많이 계셨어요. 아, 근데 일요일 날 또 가사도 많고 쉬시기도 하셔야죠. 예, 또 이충재 TV로 지금 생중계도 되고 있으니까 온라인으로도 지금 저희들이 홍보를 했더니 수십 명이 보고 계시는데요. 나중에 앉은 걸 TV로도 올려가지고 수천 수만 명이 보게 하려고 합니다. 아, 저도 인사드릴까요? 네. 예. 우리 최진봉 교수님은 여러분 교수님이면서 또 목사님이세요. 근데 사실은 제가 오늘 전남 하순의 부모님 댁에서 자고 아침에 버스를 타고 시골 버스 정말 하순 보성의 그 아름다운 주암호를 지나서 송강석길을 지나서 벌교로 왔더니 우리 최한식 선생님 저를 여기까지 데려다 오셨는데 여러분 최진봉 교수님 우리 전남 하순고 나오셨습니다. 모르셨죠? 하순고 졸업한 제 지역의 선배님이신데요. 저는 여러분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일하고 있고 우리 이충재 선생님께서 전국 공무원 노조 위원장 등으로 정말 맹활약하고 헌신하실 때 가까이서 같이 투쟁하고 연대하면서 와 저렇게 유연하고 대중적이고 성실하고 실력 있는 공무원 노조 간부가 있었구나 하면서 제가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는데 오늘 이렇게 또 그 인연이 여기까지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 피켓만큼 꼭 보여드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주가 조작, 고속도로 조작, 김건희를 특검하라. 우리 이충재 위원장님은 민생경제 전문가이고 공직사회 개혁 전문가지만 또 이런 투쟁도 잘 해오시기 때문에 더더욱 믿음이 갑니다 여러분. 과찬식.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오늘, 제가 조금 전에 휴대폰으로, 그리고 사전에 궁금한 부분들 좀 여쭤봐 주세요 해서 저희 몇 가지 받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일단 저희가 점수를 받은 건 다섯 가지 질문이 있는데, 먼저,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우리 최근 이슈를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윤석열 정권이 방통위를 통해서 KBS를 방송훈련 장악이 격해지고 있는데 이동관 위원장 탄핵 등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질문을 주셨는데 우리 두 분 생각들 좀 궁금합니다. 방송 언론 전문가인 미국의 미네소타 대학의 교수까지 지낸 미디어 프로페서 최진봉에게 답변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이제 11월 30일하고 12월 1일 날 본회의가 열리거든요. 예산 관련해서 본회의 열리는데 그때 통과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민주당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검사는 지금 현재 두 명 탄핵이 올라와 있어요. 이정섭 검사 그리고 손준성 고발 사주 관련해서 이정섭 검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재명 대표님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처가 관련해 수사한 내용 들여다보고 몰래 그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김영란법 소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 두 사람하고 이동관 이렇게 이제 세 명을 탄핵하려고 지금 올려놓은 법안이 있어요. 발의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갑자기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이걸 막으려고 해서 결국 그때 통과를 못 시켜 철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다시 이제 발의를 해서 11월 30일 또는 12월 1일 날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탄핵해야 되는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뭐 KBS 탄압하고 사장 바꾸고 박문진 이사들 또 이사장 바꾸려고 했는데 법원에서 안 된다고 해서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 사람들 이런 이제 아주 그 KBS 요즘 바뀐 거 보시죠. 뉴스 보면 뭐 옛날에 그 우리가 땡전 뉴스라고 했는데 그거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지금 보면 아니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뭔지도 모르고 무슨 대통령 순방하는 거나 보도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이종관 방통위원장은 반드시 탄핵해야 된다. 그래야 총선 때 언론 장악, 여론 조작하는 거 막을 수 있어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탄핵은 반드시 할 거고요. 탄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저는 뭐 의총에서 이미 민주당에서 합의를 했기 때문에 뭐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그리고 일부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나면 나중에 법원 가서 헌재에서 돌아올 수 있지 않냐. 돌아오더라도 총선 기간 동안 활동 못하게 막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론 조작을 어떻게 할지 몰라요. 언론 장악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런 위험성이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놓는 것 자체가 큰 문제다. 반드시 탄핵해서 업무를 중지시키고 업무 중지시키면 헌재에서 결과 나오기까지 한 5개월 걸려요. 그럼 내년 5월까지는 업무를 못해요.
방통위가 업무를 못하게 막아놓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번 이제 12월 1일 아마 제 생각으로는 11월 30일이나 12월 1일 날 탄핵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우, 역시 설명이 명쾌하십니다. 저는 이제 그 땡전 뉴스를 어렸을 때 봤는데 전두환이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전남 화순에서 자고 날았는데도 80년 5월에 광주에서 아주 극악무도한 학살이 있었다는 것을 귀전에 전엔 들었는데 어른들이 자세히 말은 안 해주더라고요. 어린 학생이 그걸 알고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초등학생, 중학생이 또 총궐기 투쟁이 났을까 봐 걱정이 되셨겠죠. 막 동네 서울대에 간 형이 막 구속이 되고 막 그런 흉흉한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80년대에. 그랬는데 지금 세상에 또다시 땡윤 뉴스를 보게 될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너무 황당하고요. 이 주가 조작, 도로 조작 전에 김건희, 최은순 일가가 잔고 조작한 것도 들어보셨죠, 여러분? 우리가 350억의 잔고를 4건을 조작을 해서 재판부에까지 제출한 희대의 소송 사기범들이거든요. 그걸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찰이 봐주겠고 그런데도 법원이 보기에도 너무 황당히 그걸 지정한 다음에 검찰이 1년밖에 구형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1년 유죄 선고를 한 대법 확정 판결이 났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뉴스이고 그리고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10원짜리 한 장 피해준 적 없다, 50억 사기를 당했다고 큰소리친 뉴스니까 당연히 헤드라인급 뉴스잖아요. MBC 등은 헤드라인으로 달았거든요. KBS는 20번째 제가 봤는데 그날 일부러 마지막에 마지못해 보도하더라고요. 이렇게 벌써부터 언론 장악이 들어간 겁니다. 이 121세기 문명국가에서. 그래서 반드시 이 언론 장악 세력 몰아내야 됩니다. 탄핵에 대해서 신중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건 맞습니다. 누구나 막 탄핵을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수준 높은 광양 시민들이고 또 민주 시민들이어도 뭔가를 탄핵하고 그의 고난을 정지시킬 때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최소한 한동훈, 이동관 정도의 정책 중립을 이렇게 수시로 위반한 자들은 민주당이 또 이충재 선생님이나 제 같은 사람들이 이런 자들 또 탄핵 못 시키면 이건 그동안 우리 민주주의와 그다음에 인권과 언론 독립에서 싸웠던 수없이 많은 우리 국민들과 선배님들에 대한 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마지막으로 여러분 KBS 더 라이브 많이 보셨죠? 체육 MC 얼마나 재밌습니까? 더 라이브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주진우 라디오도 없어져 버렸고요. 그리고 최경영 기자 프로도 없어졌고요. 근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다 출연했던 프로그램입니다. 아마 윤석열, 김건희가 그 안진걸이 출연한 프로를 다 없애라고 지침을 내렸다는 썰이 돌고 있는데요. 그 정도로 저는 거물은 아니고요. 아무튼 아주 못되고 나쁜 놈들인데 이충재 선생님과 함께 저희가 저지하겠습니다. 네. 이쯤에서 우리 이충재 선생님 말씀도 한번 들어보면 될까요? 네. 그래도 우리가 검사 독재 시대로 지금 왔지만 그래도 전두환 때보다 나은 거는 이렇게 훌륭하신 두 분 이런 그 유튜버님들도 계시고요. 또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그전보다는 전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희망을 품고 당연히 이동화 같은 사람은 탄핵을 되어야 하고 향후에 엄정한 심판, 그게 사법적 심판이 됐든 정치적 심판이 됐든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 두 분과 함께 그런 투쟁들은 저도 계속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속이 다 시원한데 우리 방금 우리 안중근 소장님께서 끝말에 말씀해줬던 그 내용이 두 번째 질문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윤석열 대통령 장모가 결국 징역형을 받았는데 아직 대통령실 입장이 없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체포 당시 안에는 가결됐을 때 구속은 기각되었을 때 반응 때와는 전혀 다른 입장이 반응 다릅니다. 입장이 없다 없는데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듭니다. 우리 세 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을 더 주셨습니다. 자, 세 분들 우리 생각들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리하면 말을 안 해요. 윤석열 대통령은 불리한 사안만 나오면 말을 안 한다니까요, 아예. 그게 문제인 거예요. 최소한 자기 가족, 자기 장모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물론 전해진 말이긴 하지만 본인이 대선 때 뭐라고 얘기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까? 자기 장모는 10원 한 장 받은 거 없고 남한테 피해 준 거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다잖아요. 근데 지금 법원에서 분명히 문제 있다고 나온 거 아닙니까? 사기하는데 자기 장고 증명서 사용했다고 얘기가 나온 것이고요. 법원이 대법원까지도 판결이 나온 거예요. 법원에서 판결을 나서 법치주의 그렇게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그런 경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얘기를 안 한다? 이거는 그냥 자기가 불리하면 말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저는 당연히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인과 직접 연관이 없다 하더라도 설령 100번 양보해서 본인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해야죠. 그건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그렇게 또 대선 기간에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사실로 증명됐으면 본인의 말을 뒤집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왜 입장표명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검찰의 수사 내용이 그러면 최은순 씨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했냐?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그 동업자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과 같이 이제 사기를 벌였던 동업자는 세 건을 잘못 사용했다고 처벌을 받았어요. 근데 최은순 씨는 세 건 중에 한 건만 지금 처벌 받았어요. 한 건만. 검찰이요, 이 사건이 1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2013년도 일어난 사건이 10년을 걸렸어요 지금까지. 그 전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10년까지 걸릴 문제도 아니에요. 동업자는 이미 처벌까지 받았어요. 더 황당한 것은요, 이게 누가 이걸 정치권에서 폭로했냐면 장제원이 폭로했어요. 장제원 의원이. 맞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수사가 진행이 됐어요. 그것도 어쩔 수 없이 밀려 수사를 진행했다고요. 만약 윤석열 자기 사위가 만약에 검찰에 없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나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사건에 연루됐다면 이미 처벌받고도 남았어요. 그리고 한 건이 아니라 세 건 모두 다 처벌받았겠죠. 왜 이렇게 불공정하냐고요. 검찰이 이렇게 하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왜 정치검찰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런 식으로 수사하고 이런 식으로 봐주게 하고 제 식구 감싸게 하고. 그러니까 탄핵해야 되는 거예요. 검찰이 제 식구 감싸게 하니까 검찰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안 돼요. 김학의 전 차관 거 보세요. 넘어가고 경찰은 분명히 그 사람이 맞다고 하는데 그냥 나중에 무죄로 돼버렸어요. 그냥 아무런 처벌도 안 받고요. 이런 식으로 가면 검사는 누가 처벌할 수 있어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국회가 탄핵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상습 탄핵이라고요? 그러면 한동훈 장관한테 물어볼게요. 한동훈 장관은 상습 영장 청구입니까? 아니 자기들 영장 청구하는 상습적으로 하잖아요. 마음대로 하잖아요. 기자들도 영장 청구해서 압수수색하고 뭐 이재명 대표도 물론 그렇고 뭐 수없이 많은 사람들 문제 있다고 다 압수수색하고 그렇게 엄청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국회가 국회법에 의해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거를 상습이다 이따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검사들이 스스로를 기소하지 않고 기소권을 유일하게 갖고 있는 상태에서 본인들 봐주게 하니까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국회에서 탄핵하는 방식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요 대체. 그리고 역풍 얘기하는데 역풍은 무슨, 아니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이 자꾸 탄핵하면 역풍하는데 역풍은 무슨 역풍이에요? 이상민 장관 탄핵해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래 돌아왔어요.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해서 역풍 불었어요? 국민들이 뭘 원하냐고요 대체. 이렇게 막무가내로 무대포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정권에서 어떤 브레이크도 걸지 않는 국회를 좋아할까요? 아니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국회 역할을 더 요구할까요? 제대로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요 다음번에 국회의원 못하게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와 셉니다. 오, 우리 목사님. 근데 정말 버스를 타고 또 아까 최한식 선생님이 차를까지 저를 데려다 주면서 우리 화순, 보성, 벌교, 주암호수, 순천, 광양의 이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왔는데 정말 윤석열, 한동훈 같은 비열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제가 슬픕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의 선한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선한 사람들이 또 성실한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도 이렇게 극악무도하게 시대를 퇴행하고 불공정을 일삼는 사람들 몰아낼 수밖에 없죠. 최진봉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잔고를 350억을 조작한다며요. 그 조작은 누가 했냐면요. 김건희 씨의 특수관계인인 코바나 컨텐츠 감사가 있습니다. 최은순 씨가 직접 안 했잖아요. 영화 기생충에서도 송강호가 조작 안 하고 송강호 아들이 조작을 하잖아요. 당연히 김건희한테 상의를 했겠죠. 그러니까 김건희가 그런 거 잘하는데 지인이 있어 데리고 와서 내 건을 조작했는데요. 그걸 계약금 처음에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가지고요. 윤석열, 그 김건희, 최은순 집단이 그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투기 사건인데 총 40억에서 50억이 드는 구입비용이 필요합니다. 근데 최은순이 낸 돈은 여러분 1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나머지 돈을 마련을 못하니까 잔고 조작을 해서 사채업자들한테 돈을 빌리고 한 겁니다. 그 과정을 보시면 그 고위검사, 그때 당시 고위검사였잖아요. 그 집안에서 했다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너무나 추악한 범죄거든요. 근데 그 1억을 참에 돈을 못 마련해가지고 계약금을 뗍니다. 그러니까 그 계약금 돌려달라는 소송하면서 법원에 그 잔고 조작서를 냅니다. 100억이 있다고. 그런 범죄 보신 적 없으시죠?
그것도 검찰 간부가 사형인 사람이고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릴 때도 사채업자들이 최은순이 밖에 있는데 사위가 검찰 간부다 하더라 하고 빌려준 겁니다. 설마 사기를 안 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의 행적, 그 최은순 행적을 보시면요, 사위가 고위검사고 남편이 고위검사라는 걸 아주 많이 활용하면서 온갖 특혜비리를 저질렀거든요. 이건 윤석열 대통령과 별개의 사건이 아닙니다. 근데 본인이 오히려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고 피해자들을, 진짜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고소해라고 큰소리 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소했더니 구속이 된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본인이 허위사실 유포한 거에 대해서 국민한테 우리 큰소리 친 거에 사과해야죠. 그게 인간의 도리 아닙니까? 저는 작은 잘못만 해도 바로 사과드리거든요. 미안하잖아요. 죄송하고 민망하고. 근데 아직은 아무 입장 없어요. 그러면서 제1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가 만나자 그러면 범죄자니까 안 만난대요. 아,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했어요. 윤석열은 최은순과 김건희를 영원히 안 만나겠다. 근데 맨날 만나네. 그런 이율배반과 적반하장이 어디 있습니까? 자라나는 세대나 학생들이 그걸 보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 기성세대로서 부끄럽고 민망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진보 목사님이나 이충재 선생님 같은 분들하고 더, 사실은 저희는 민생도 챙겨야 되고 정말 이 아름다운 우리 대한민국의 남도 여행도 다니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집회도 하고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고발도 하고 정말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너무 나쁜 짓을 하면서도 오히려 국민들 앞에서, 야당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꼴이 너무 웃겨가지고요. 아마 우리 광양 시민들께서 많이들 응원해 주시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대통령 장모가 구속이 됐는데 대통령실의 입장이 왜 없냐? 과거에 그 대선 때 했던가요? 사과하랬더니 걔한테 사과 준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 양심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겁니다. 역대 대통령이 자기 가족들이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사과 안 하신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들, 그 전에 대통령들과는 또 다른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검찰개혁 얘기했는데 지난 정권이 제대로 못한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그 부분도 있다 생각하는 것이, 검사들에게 가장 큰 권한은 수사하지 않을 권한, 기소하지 않을 권한이라 생각합니다. 제대로 공평하게, 공정하게 수사하고 기소를 한다면 아까 말씀처럼 최은순 그 장모 같은 경우는 아마 징역 한 뭐 몇십 년을 살아도 모자랄 겁니다. 아마.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그 검사들이 문제가 있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특수부 검사하면서 정작 아까 수사하지 않을 권한이 있는데 또 수사할 권한도 또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한테 그 하는 수사, 그다음에 또 뭐 조국 장관했던 수사들을 보면 이 검사들의 그 마인드로 대통령이 여전히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찰 개혁을 정말 이 계기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저는 오히려 지금 사과하지 마라. 계속 사과하지 말고 기다려라. 원래 권력은 더 빨리 무너진다. 그리고 검찰 개혁에 대한 그 국민들의 그 한 것, 또 의지 이런 것도 불태울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수. 시원한 세 분의 답변 들으니 뭐 다들 여기 계신 분들이 아, 참 안 가고 앉아 있기 참 잘했다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시원함을 좀 더 하나 더 드려볼까 합니다. 이거 보면 많이 답답했을 것 같은데, 자, 세 번째 질문 드려봅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의 개혁, 우리 처절한 혁신을 통해서 총선 승리를 가져와야 합니다. 우리 당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지금 제대로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인적 쇄신이 가장 중요한 호만함에서부터 인적 쇄신을 해야 한다는 보는 시각들이 지배적입니다. 자, 두 분들의 입장, 생각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적 개혁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도 비판을 좀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변하려는 의지와 생각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상당히 의심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이라고 하는 현역 의원들이 양보하려고 하지 않고 뭔가 기득권을 내놓으려는 생각을 안 해요. 심지어 김은경 혁신위에서 만들어 놓은 혁신안도 지금 통과를 못 시키고 있어요. 기존에 이미 장경태 혁신안에서도 이미 현역 의원들에 대한 뭐 탈락률이라든지 퍼센테이지 이거 다 만들어 놨는데도 그걸 현역 의원들이 반대해서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저는 이재명 대표가 결단해서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뜻이 아니라 기득권이 그만큼 센 거예요.
이게요, 기득권이라고 하는 현역 의원들 169명이나 되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 기득권 내려놓는 것을 죽는 것보다 싫어해요. 그건 강제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안 하면,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뭐, 소위 민주당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국민의힘이 저렇게 좀 자중질환에 빠져있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낮으니까 가만히 있어도 당선될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니, 만약에요. 이념한 혁신 위원장이 지금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물론 그대로 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지만. 뭐 개혁하겠다고 혁신하겠다고 그러고 청년 비례 뭐 50% 이상 하자 그러고 그 다음에 윤핵관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다 험지 나가라 그러고 아니면 사퇴하라 그러고 강하게 얘기하잖아요. 드랍을 걸고 있잖아요. 민주당 뭐 하는 겁니까 대체? 아니 기득권을 갖고 있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그들에 대한 어떤 평가 그리고 감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 안 하면 국민들이 과연 좋아하겠어요? 그럼 현재 지금 21대 국회에 국민들이 정말 박수 보내는 국회입니까? 일은 제대로 했습니까? 처음에 180석 가까이 의석 몰아줬더니 그거 가지고 뭔 일을 했어요 대체 민주당이? 한 게 뭐가 있는데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었냐고요. 그런데 현역들을 앉아가지고 자기 자리 지키려고 하는 이런 못된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 그냥 놔둬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저는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서 모든 지역구 의원은 다 경선해야 돼요. 무슨 전략공천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단수공천. 지난번 선거 때도 단수공천을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그 현역에 있는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들이 민주당에 있으면서 이러이러한 역할을 했으니까 나는 이 정도 받을 수 있다. 이따 죄송합니다. 이런 생각.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개혁 안 하면 국민들에게 또 외면당해요. 민주당이 그렇게 열심히 하라고 표를 몰아줬는데 개혁도 못했죠. 하는 꼴 보면은 국민의힘보다 못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가끔. 개혁하는데 반대하죠.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 철저하게 저는 이번 기회에 다 물갈이해야 된다.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가서 새로운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개혁적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윤석열 정부가 무도하게 정권을 막 자기 맘대로 휘두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여 투쟁을 잘하는 사람을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보신주의하고 적당히 싸우려고 하고 대강 눈치 보고 일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라고 자리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제대로 일 못하는 얼마나 국민들이 답답하겠어요. 지지자들은 얼마나 속이 터지고요. 그런 모습 보이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뭐 저는 개인적으로 한 50% 물갈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까지 못하면 30%라도 해야 된다고 보고요. 현역들에 대한 평가 똑바로 해서 평가해서 감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점수 낮은 사람 밑에서부터 다 컷오프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들도 양심 있으면 그만둬야 되고요. 그리고 새롭고 개혁적인 인물들이 많이 국회에 들어가서 새로운 혁신의 바람을 일으키는 일들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지역구는 100% 경선 가야 된다. 그거 지키지 않으면요. 국민들이 외면해요. 국민의힘보다 더 외면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가만히 앉아서 떨어지는 감 받아먹겠다는 생각 버리고 개혁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꾸는 그런 제도적 개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와, 목사님이 정말 세신데 50% 너무 작지 않습니까? 그 전국의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들은 한 55% 현역 물갈이가 필요하다고 답을 하셨고요. 특히 아주 이 시대 정신에 예민하고 그동안 우리 한국 사회 개혁의 선봉에 섰던 호남 민중들은 70%가 현역 의원이 물갈이 된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최근에 답답한 정치 현실, 민생 경제는 민생 경제대로 파탄 나와 있는데 야당이 힘있게 예전에 여러분 우리가 2010년도에 친환경 무상급식, 2011년도에 반값 등록금 이런 정책 아젠다 주도했던 거 기억나시죠? 경제민주화, 노동존중. 요즘 우리 야당이 그런 맛도 없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의 이 날마다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괴롭히는 짓거리, 이제는 괴롭힐 게 없어서 홍범도 장군까지 괴롭히는 이 자들 제대로 맞서고 있습니까? 후쿠시마 핵폐수 무단방류 집회하는데 집회 안 오고 골프 치러 가는 의원도 봤어요. 그런 정치는 하면 안 돼요. 지금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는데 말로는 DJ 존경한대요. DJ가 뭐라 했습니까? 정치는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걸 하겠습니다. 그럼 국민의 눈물이 흘리는 모든 현장에 정치가 먼저 와 있어야 되는데 놀러 다니면서 DJ를 존경한다? 그런 언어도단이 없습니다. 민주당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역 의원 중에 안타깝게도요. 그래서 저는 거의 70% 안팎이 이번에는 지난 4년간 냉정한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하고요. 거의 70% 안팎 물갈이 돼야 된다. 동시에 이제 또 다른 피켓을 제가 준비했는데요. 검찰 독재 정권, 우리는 이재명과 함께 반드시 이겨낸다라고 시민들이 만든 피켓입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무려 400번의 압수수색을 당하고 별건의 고통과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비판도 많이 해온 사람입니다만, 일단 이렇게 부당한 짓을 당하고 제1야당 대표도 만나지 않은 이 극악무도한 정권인데 제1야당 대표도 못 지키면서 어떻게 국민들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이충재 선생님이나 최진 목사님, 저희 같은 사람들이 일단 지킬 건 지키고,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또 할 말 있으면 할 말도 하고, 그러면서 정치검찰이 싸우고, 그다음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주창했던 성남시나 경기도지사실에 보여줬던 민생경제 이슈를 해결하는데 유능한 정책들을 다시 발굴해서 총선 앞에 그걸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인물, 실력 있는 인물, 투쟁할 줄 아는 인물들을 내세워가지고요. 제가 정말 걱정된 이야기만 3초만 더 하면요. 이번에 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민주당이 압승했다고 좋아하시는데 절대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역사상 가장 문제 많은 김태우라는 후보가 나왔는데요. 윤석열 내리 꽂았잖아요. 불법 사면해줘가지고 40억이나 돈이 드는데 그걸 애교라고 말한 자고 수술하러 말한 자입니다. 옛날 같은 그런 사람은 후보가 그냥 퇴출될 자인데 무려 39%나 얻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국민의힘에서요, 그 사람보다 조금 괜찮은 사람, 덜 이상한 사람 나오면요, 45% 바로 나옵니다. 그러면요, 예전에 수도권 선거에서는요, 문학진이라는 전 의원이 있었는데 세 표 차로 졌거든요. 허인애라는 전 민주투사 12표 차로 진 적이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저는 민주당이 혁신도 안 하고 현역 기득권 구태를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민심은 금방 바뀝니다. 아, 민주당 마음에 안 들어. 이번에 투표 안 해버릴 거야. 아니면 나는 국민의힘 차례 찍어줄 거야. 이뇨한 혁신이는 아주 시끄럽게 혁신한다 돌아다니는데 민주당 가만히 있네. 이거 정말 여러분 우리가 무겁게 정말 조심하고 경계하고 민주당의 대혁신을 우리 모두가 함께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을 다니면서 시민들을 만나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과연 우리 국민들은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정치가 말씀처럼 국민들의 민생을 좀 보살펴주고 국민들의 좀 인권을 좀 더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것, 다른 것도 없더라고요. 우리가 그 민주당 혁신을 얘기하는데 저는 혁신이 안 되는 이유가 뭐 기득권 그 공동체, 국힘과 함께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혁신을 하나의 이벤트나 정치적 기술로 보는 것 같습니다. 진정성이 없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정치를 해야 되느냐는 그런 본질을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인물교체 해야 되겠죠. 인물교체를 왜 합니까? 무능한 사람 바꾸라는 거고요. 생각이 그릇된 사람 바꾸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그러면 뭘로 할 거냐? 시스템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싫은 거 아닙니까? 자기들 기득권 공동체들이. 그래서 저는 그 정치의 좀 본질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제발 혁신을 이벤트화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도 지금 그 이벤트 기술자들이 좀 있고 국힘도 지금 하는 혁신 쪽 쇼같이 보면 그 이벤트 아닙니까? 근데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저는 정말 간곡한, 어찌 보면 저도 그 지망생이긴 한데 그런 바람 또는 그 부탁 이런 정치권에 좀 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시민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또 하나 질문들 쪽이 있는데 우리 조금 전에 계속해서 소장님께서 했었던 말들 중에 또 다음 질문이 또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또 막 답답해하고 화가 났을 또 질문인 것 같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 저 우리 180석을 미뤄줘도 당대표 발목 잡기에만 몰두했던 일부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그분들이 당대표 체포 동의안을 가결하고 사지로 내몰았던 장본인들인데 지금은 또 아닌 척하며 당의 화합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제대로 된 인물, 개혁과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적합하다고 보는데 새로운 인물에 대한 인재사항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좀 주십시오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 그 체포동의안 관련해서는요, 저는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100번 양, 제 유행어 중에 하나가 100번 양보해서인데요. 그 너무 자주 쓰시던데요. 아, 한 번 더 해주세요. 100번 양보해서.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좋아요. 이재명 대표와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뭐 방향이 다를 수 있죠. 그렇다고 자기 당 대표의 뒤에서 칼을 꽂는 사람이 과연 민주당의 의원입니까? 대체? 아니, 가정에서 부모가 잘못해도 자식이 부모 뒤에다가 칼을 꽂아요? 그 뭐 하는 행동입니까, 대체? 그건 해당, 명백한 해당 행위예요. 명백한 해당 행위.
당 내에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거기서 치열하게 의총에서 싸우고 얘기하고 의견 개정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걸 못하게 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거기서 치열하게 싸워서 결론이 나오면 그 결론대로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게 잘 되는 집안이잖아요. 아니 의총에서 말을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뭐 나와서 TV조선 채널A 조선일보 동아일보 가가지고 엄청나게 떠들어대요. 한 번을 이재명 대표 칭찬한 적 있었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니 입만 열면 이재명 공격만 해요. 그 공격 포인트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이나 국민의힘 공격한 거 보셨어요? 입만 열면 이재명 공격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민주당의 의원입니까? 최소한 집안에서 문제 있으면 집안 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아버지 욕하고 다닙니까? 그게 잘 되는 집안이에요? 그걸 다 뭐라고 욕하시는지 아시죠? 제가 제 입으로 올리지 않겠지만. 그런 애들을 땡땡 자식이라고 그래요.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집안 아버지 욕하고 다녀. 그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명백한 해당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해당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묻지 않으면 안 돼요. 물론 이재명 대표는 거기서 뭐 징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선을 긋고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죠. 물론 뭐 좋습니다. 징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공청 과정에서 반드시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 또 민주당의 의원이 된다고요?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러면 자기들 발로 안 나가잖아요. 나가면 무서우니까. 나가서 당선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안에서 계속 공격이나 해내고 민주당 해당 행위나 하고 그런 행위 하는 사람들이 무슨 자격으로 뭐 쇄신을 얘기하고 혁신을 얘기하고 그 입으로 무슨 정말요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자기들 그렇게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그 사람들 공격한 적 보셨어요? 아 도리어 이재명 대표는요 수박 얘기하는 분들한테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는 분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라고 그러고 이재명 대표 험지 가라고요? 본인이나 가서 험지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저분들은 저는 제가 많은 그래서 지지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 나가라고. 나가지도 않아요. 명백한 건 이재명 대표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요. 그리고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의총이나 회의하잖아요. 말을 별로 안 해요. 누구하고 비교되지 않습니까? 뭐 언론사에 사설에 그런 거 썼더라고요. 회의하면 59분을 혼자 얘기한다고? 아, 윤석열 대통령이죠? 예, 예, 맞습니다. 예, 이뇨한 씨 말로는 예. 그 영부인도 만났는데 남편처럼 거침없이 말한다는데요. 아마 그 이뇨한도 김건희 만났는데 59분 동안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예, 최근에 실화만 저는 말씀드립니다. 실제 썼던 일이랍니다. 실제 이재명 대표는 별로 말을 많이 안 해요. 계속 들어요. 듣고 마지막에 전체 의견을 종합해서 한마디 하시지 평소에 그렇게 말이 많은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한테 뭐 공격을 해야 되고 아니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냐고요. 제가 물어보잖아요. 이현욱이란 분 그분 정말 저는 이해를 도저히 못하겠는데요. 험지를 가래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재명 대표가 험지 간다고 쳐고 뭐 안동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안동 가서 발 묶여보세요. 총선 할 수 있겠어요? 지역에 있는 총선 후보들은 이재명 대표 한 번만 내려와 달라고 총선 기간 동안 시간이 없어요. 더는 분초로 싸워야 돼요. 총선 전체를 이기려면 이재명 대표 험지 가면 되겠냐고요. 전략이 뭡니까? 발 묶어놓고 아무것도 활동 못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정책이에요? 대체 그런 제 주장이. 마치 좋아 보이잖아요. 국민의힘 받아가지고 또 국민의힘 사람들은 그것도 엄청나게 얘기해요. 대표니까 험지 가라고. 무슨 험지를 가요 지금? 아니 전체적으로 총선판에서 이재명 대표는 전국을 돌면서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민주당 지지를 호소해야 돼요. 지역에 있는 분들 뭐 나오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이재명 대표 한 번만 와주길 바래요. 전국을 돌려면 시간 있겠어요? 무슨 험지를 가요? 험지를 가기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망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선거 망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지면 어떻게 할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레임덕 오게 하려면 민주당이 이겨야 되잖아요. 민주당이 총선을 지고 나면 끝이에요. 그때는 진짜 앞으로 3년 동안 이런 거를 또 보고 싶으신 거예요 대체? 이현욱이라는 분이 그런 걸 보고 싶으신가 보죠 그분은. 그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요. 전체 총선판에서 이재명 대표는 역할을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 차원의 접근을 생각을 해야지 대표니까 그 험지 가라고 할 말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재명 대표 힘들게 하고 괴롭히게 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당에 앉아가지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니 너무 답답하고요. 해당 행위 한 사람에 대해서 공청한지 반드시 불이익 줘야 돼요. 그게 정말 당을 살리는 일이에요. 누가 대표가 되든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당의 기강이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디 아니 당 대표 뒤에서 칼 꽂고 공격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다음 총선에 반드시 저는 다시는 국회의원에 가면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우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근데 최진봉 교수님 그 유명한 말 중에 이제 100번을 양보해도도 있지만 또 많이 쓰는 말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불성설 이 말 되게 많이 하신. 근데 평소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나오신 것보다는 오늘 최진봉 교수님이 이충재 선생님한테 기운을 받아가지고 평소보다는 톤이 세시네요. 사실 저는 평소 유튜브나 집회에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을 처단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우리 광양 시민들 매우 점잖으시고 평화로운 분이어가지고 저는 오늘 톤을 굉장히 다운하고 있는 거 아세요? 예, 저도 이제 약간만 덧붙이면요. 그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을 때 이제 국회 앞에서 저희도 막 농성도 하고 집회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 가결에 동참한 사람들이 한 30여 명에서 많게는 40여 명으로 추정이 되잖아요. 아직까지도 그걸 밝히지 않고 있잖아요. 굉장히 비열하고 비겁한 짓입니다. 그래도 5명인가 밝혔잖아요. 5명. 그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는 이래저래해서 부결했다 이래서 가결했다고 해서 유권자들이나 동네 주민들 지역 주민들에게 평가를 받아야죠. 근데 일부분들이 저희들이 물으니까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아 국회법상 무기명 투표니까 그걸 찬성이든 반대든 밝히지 않는 권리가 자기들한테 있다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맞죠 여러분. 국회법상 그런 무기명 투표가 예전에 독재정권 시절에 하도 나쁜 짓 많이 하니까 못 잡아가게 하려고 국회의원들이 누굴 반대했는지 이런 걸 숨겨주려고 생긴 제도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악용돼서 당대표를 막 몰아냈는데 악용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법 위에는 여러분 헌법이죠. 헌법 위에는 역사적으로 그동안 우리 인류가 또 우리 대한민국이 만들어오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국민주권의 원리가 있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뿐만 아니라 이 땅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주인된 권리로서 당원뿐만 아니라 심지어 지역의 유권자로서도 국민으로서도 나는 당신이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정치검찰의 폭거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그걸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나는 알고 싶어 물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답을 정확히 안 해주는 분이 한 30여 명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아주 저는 아주 못되고 비열한 정책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추가로 설명하는 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당원들이 동네 주민들이 지역 유권자들이 너무 감나라 배나라한다는 거예요. 자기 정치인들에게.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국회의원이 혼자서 또는 지역의원 혼자서 막 개인플레이하고 당을 우끌어 나갔잖아요. 지금 요즘 그런 시대 아니죠 여러분. 이젠 국민주권의 시대 동네에서도 당원들과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함께 가버넌스를 해나가는 거지 일방적 통치하는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 우리 국민들이나 당원들 바라지 않거든요. 근데 아직도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뭔가를 물어보고 제안하고 함께 싸우자 그러면 그게 싫다는 거예요. 정치는 내가 하는 건데 니들은 지지만 해 당비만 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정치하면 안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확히 이야기했죠.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국민들이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 넓은 의미의 정치가들입니다. 비록 생업에 쫓겨서 또 가정경제를 챙겨야 되기 때문에 직접 제도정치의 플레이어로 못 나서는 거지만 정말 대한민국이 또 우리 동네가 어떻게 올바른 방향 나가야 되고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고부채, 고공공요금 때문에 고혈압 걸린, 칠중고에 걸린 서민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게 정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지만 정치를 한다? 그런 오만하고 그런 독선적 태도로는요 더 이상 21세기 민주정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민생경제나 민생유시에 무관심합니다. 왜? 자기는 살만하거든요. 그런 정치는 이제 민당에서 저는 또는 야당에서부터 청산하고 정말 서민 중산층과 약자들과 또 국민들을 하늘같이 받들면서 봉사하고 소통하는 정치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이충재 선생님이 상당히 그런 분이라고 저는 그동안 보았습니다.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그 시점에 가장 많이 들었던 꾸중이 있었습니다. 그냥 시민들이 민주당 탈당하고 싶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때문에 남아있는다.
라는 말씀, 그리고 식음을 전폐했다. 그리고 그 가결한 의원들이 과연 민주당 의원이냐 라는 얘기들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거 제가 꾸중을 대신 다 들었습니다. 예. 제가 그 가결시킨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거 다 들었는데요. 저는 그러면서 그 우리가 아까 그 이 국회의원들이 시민들을 되게 무시하지 않습니까? 내가 알아서 할까 라는 건데, 저는 그러면서 느낀 것이 있었습니다. 옳고 그름은 우리 시민들이 훨씬 정치인들보다 국회의원들보다 더 잘한다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정치하셔야 되겠네요. 저희들이 하면 안 되겠네요 라는 생각, 저는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사실 가결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한 것 같지만 딱 돌아서서 뭐 또 분리하면 또 안 했다 그러고, 또 그런 분들은 또 이렇게 이상한 또 흐름으로 가면 또 했다 그럴 분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에게 과연 아까 우리 안진걸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민생을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시민들을 만나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최소한의 정치인으로서 소신과 신념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가결불결이 중요한 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단지 내가 이재명 대표가 나의 기득권을 깰 것 같으니까, 단지 그거에 대한 저항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정치인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다닌다는 이 서글픈 현실, 이게 참 개탄스럽고, 늘 강조하지만 혁신은 국민들을 위해서 꼭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세 분들 말씀을 드리면서 뒤에 뭐 사이다가 한 두 트럭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속이 다 시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은 우리 이충재 작가님께 드리는 개인적인 질문이 하나 올라와서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자, 우리 최근 약 20년간 대한민국 노동운동사에 한 획을 그었다고 표현해도 과하지 않는 분이 바로 이충재 우리 위원장님이십니다. 우리 최근 사회대전환 국민회의 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이 되셨어요. 맞으시죠? 네. 그리고 우리 이 부분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김대중 재단 광양시지회 추진위원장도 함께 역임하고 계시는데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노동운동이 그 사회운동이 돼야 된다. 사실 뭐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노동운동 자체가 사회운동입니다. 유럽이 그 수많은 뭐 인권을 비롯해서 생태, 뭐 민생, 뭐 다 노동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함께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 사회운동인 건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가 어렵냐면 약자들이 어렵습니다. 제가 사회연대 연맹을 만든 것도 그런 분들에게 노동할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 인권을 보호할 권리가 필요한 겁니다. 그분들에게도. 그래서 그런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건데, 사회대전환 국민회의를 구성한 것도 어찌 보면 김대중 정신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너무 진영 논리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국민들은 싸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정당한 싸움을 하라고 합니다. 제대로 싸워서 좀 바꿀 건 바꾸라고 하는 거지, 진영 논리에 자기들 기득권 갖고 싸우기 때문에 싸우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 통합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을 보살피는 것들이 우리가 좀 민간운동이 좀 필요하겠다 생각이 했습니다. 정부한테 맡기고 정치인들한테 맡겨놓으면 도로 구명되고 이벤트화 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철저하게 그 우리 노동운동, 그다음에 또 하다못해 노인회까지도 사실 굉장히 진보보수 가리지 않고 또 수많은 문화예술단체를 다 포함해서 그런 사회대전환 국민회의를 만들었고요. 또 산업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기후위기가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운동들을 함께하는 분들이 다 모여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고, 제가 지금 뭐 준비하는 관계로 제대로 좀 일을 못해가지고요. 조금 좀 그 시간적 여유 생기면 할 거고, 두 분도 좀 같이 좀 참여해서 그렇게 힘을 좀 보태서 사회가 크게 전환되는 시점에서 약자들이 보호되고 우리 국민들이 행복한 그런 좀 사회를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 하는 겁니다. 예. 아, 고맙습니다. 와. 우리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궁금했던 것들도 있는데 우리 시간이 이제 별로 없어서, 그렇지만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오늘 이충재 사용 설명이잖아요. 오셔서 이제 우리 이충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아셨을까라 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만 아셔도 우리 뭐 새로운 시작의 첫 발을 또 내딛을 수 있는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고, 우리 오늘 또 많은 분들이 또 포스트잇을 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기에서 우리 질문 한두 가지만 제가 살짝만 좀 뽑아서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자, 우리 그 전에 잠깐 웃고 가는 타임으로 두 분이 누가 더 보고 싶었나요? 라고 했는데 박빙입니다.
제가 오마이티비에 다음 내일 또 출연하는데요. 네? 최진봉 교수님이 진행하는 프로그램, 제가 출연하는 프로그램 이제 누가 더 많이 보느냐 맨날 경쟁하거든요. 꼭 땀 오늘... 치는 고습처럼 정확하게 붙였는 44명으로 안진근 소장님께서 인기가 더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때보다 기쁩니다. 광양에서 고맙습니다. 누가 통한다? 안진근이 통한다. 자, 우리 오늘 질문 중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잠깐만요. 이거는 자, 여기 있습니다. 최 교수님, 별명이 참 많으시던데 제일 좋아하는 별명, 싫어하는 별명이 있습니까? 왜?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네요. 아, 제일 좋아하는 별명이요? 래퍼 진봉? 래퍼 진봉? 치사 네. 치사 래퍼라는 아. 별명이 있어요. 그 이제 그걸 제가 좋아하는데 왜냐면 이제 제가 화가 나면 말이 빨라지거든요. 근데 말이 빨리 하면서도 정확하게 한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그렇게 별명을 붙여줬는데 사실은 그때 그 뭐야 주진우 기자가 진행했던 TBS의 아닌 밤 중에 주진우입니다. 그 프로그램에 제가 나가서 이제 기자들 기사 제대로 안 쓰고 조중동 기자들처럼 제대로 기사 안 쓰고 이런 사람들 막 이제 비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말을 좀 빨리 했더니 저한테 그런 별명을 붙여주셨고요. 그 제일 싫어하는 별명? 싫어하는 별명 안 소장이 저한테 늘 붙이는 별명이에요. 그 저 처음에 제가 이제 유튜브에 평소에 방송 일반 방송하다 유튜브에 들어왔는데 그때 썼던 그때 저한테 붙여준 별명이 돈진봉이라는 별명이에요. 아 그거 제가 안 붙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은 네. 안진권 선생이 붙인 게 아니고 다른 분이 이야기했어요. MC장원이라고 잘 모르실 거예요. MC장원이라는 애가 있어. 그 친구가 저한테 붙여준 건데 이제 저한테 이제 그런 별명을 붙여주면서 출연료를 늘 확인하신 분이라고 저한테. 그렇게 이름 오늘도 확인하셨죠? 안 했습니다. 아니 확인해야 저도 덕을 보죠. 광양까지 왔는데. 그래서 별명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런 별명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 세속의 시민들과도 늘 함께해 주시고 서민들의 술자리까지 나오셔서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세속 목사라고 하는 재밌는 별명도 있으십니다. 전진모 목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박수 한번 해주세요. 사실 이 두 분이 참 지역에 내려오기 어려우신 분들입니다. 워낙 일정도 많고 또 장거리잖아요. 내려오기 어려우신 분인데 아니나 다를까 박빙이네 진짜. 아 예. 박빙이고 예. 정말 두 분 잘 모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저는 앞으로 정치인들 부르지 말고 저는 사실 정치인들보다 이 100명보다 이 두 분이 낫다 생각하는데 아이고. 이런 분들이 좀 고생든 되시더라도 광양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같이 좀 다니면서 시민들에게 좋은 말씀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참 바람이 좀 있습니다. 두 분께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제가 이 메시지를 안 읽을 수가 없어서 이거는 꼭 읽어보고 드리고 싶어서 자 광양 지역 노동자의 삶과 현장을 꼭 챙겨주십시오라고 별표를 예. 해주셨습니다. 아마 우리 작가님께 드리는 말씀인 것 같고요. 자 우리 작가님께서는 같은 말일 것 같아요. 크게 보면 작가님께서는 광양을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와. 이 지난 질문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저는 광양에서 태어나서 그 흔한 주소 한번 옮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이제 서울서 노조 활동을 할 때 뭐 이거는 뭐 그냥 뭐 편하게 들으시면 되는데요. 서울에 아파트를 사라 그러더라고요. 빚을 내서라도. 그때 샀으면 아파트 값이 엄청 올랐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차피 광양으로 돌아갈 사람이고 또 그 우리 애들도 다 광양에서 학교를 보내고 고등학교까지는 그리고 또 집사람도 광양에 살고 저도 여전히 광양에 뼈를 묻을 거기 때문에 해서 저는 그렇게 광양을 사랑하고 앞으로도 광양의 일꾼으로서 어떤 일을 하게 됐든 간에 일꾼으로서 이 광양뿐 아니라 우리가 이 광양 망권을 형성하고 있는 뭐 구례도 포함되어 있겠죠. 그리고 곡성도 마찬가지고 인근 하동 남해 또 여수 순천에서 그런 그 지역을 전체를 크게를 보고 저는 일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제가 당연히 노동자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 없는 자본주의 사회가 존재합니까? 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동자들이 좀 더 인간답게 살고 좀 그 사회로부터 좀 대접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노동조합을 비판하는 건 좋은데 노동자를 비판하는 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그래서 좀 특히 또 노동운동을 비판하면 안 된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노동자들이 그
양극화 없이, 뭐 양극화라는 것은 꼭 노동 내에서의 양극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끔 하는 노력들은 그 어떤 자리에 있어도 꾸준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2층 뒤에 사용 설명서에 레시피 하나 더 추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마지막을 우리가 이제 좀 딱딱한 분위기 말고 좀 웃으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마지막 포스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최진봉, 안진걸 두 분은 서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요 질문에서 오늘 마무리할까 해봅니다. 아니, 저는 이제 진걸은 제 후배고 동생이거든요. 또 이제 화순 후배이기도 하고, 저보다 이제 저 동생이에요.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언론 운동을 했었고요. 언론 노조와 함께. 그러니까 방송하기 전에는 제가 이제 언론학 전공 교수니까, 예전에 미디어법 할 때 이제 미디어법 반대 운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했었고, 미국에 이제 교수하면서도 미디어법 반대하는 칼럼 써서 국정원에서 저를 찾아오고 이러기도 했었어요. 미국까지. 근데 어쨌든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때부터 알게 됐어요. 그때는 이제 안진걸 소장이 참여연대 있을 때거든요. 그래서 토론회하고 세미나 이런 이제 언론 미디어법 관련 반대, 언론 소비자 주권 관련된 거 이런 거 할 때마다 이제 만났었고, 이제 저희가 발제하고 토론하고 이런 경우도 같이 토론자로 갈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인연이 오래됐죠. 상당히 오래, 10년 이상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거기서 나와서 본인이 직접 민생경제연구소 하면서도 같이 또 만나고, 늘 같이 잘 아는 동생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동생이고, 늘 제가 이제 아스팔트의 선구자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는데, 현장에 있는 정말,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자기 일을 하면서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정말 온몸을 던져서 현장에서 싸우는, 가장 앞장서서 뭐 자기를 돌보지 않고 싸우는 정말 믿음직하고 뭐 친근한 동생, 그리고 되게 그 요즘 친드레란 말씀, 친드레라고 그러잖아요. 되게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이걸? 네. 곰살 맞은 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런 동생이에요. 네. 근데 단호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볼 때 개인적으로 보면 막 그 이슈에 대해서 얘기하고 정권에서 얘기할 때는 되게 단호하잖아요. 근데 사석에서 만나면 엄청 친근한 동생이에요. 되게, 그리고 정말 사람 잘 챙기고.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저는 술을 안 먹지만 이제 술자리 저를 불러서 기도해 달라면 기도해 주고 이래요. 제가 밤에 목사님 마음에 술 취해 가지고 저를 불러 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목사님. 그러니까 제가 술 안 취한 제 목사가 술 취한 사람들을 손잡고 기도해 주고. 그리고 꼭 갈 때 되면 특히 이제 거기 뭐 여러 사람 모이는 분 중에 여성분들에 꼭 차비를 쥐어 줘요. 이렇게. 예. 근데 본인 돈을 안 하고 거기에 돈 많은 사람 거 뺏어서 줘요, 이렇게. 예, 생활 속의 경제 민주화. 그래서 어쨌든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 믿음직한 친구다. 아이고, 그리고 아이고. 그 안진걸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진걸이가 우리 편이어서 다행이다. 우리 편이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냐 이런 예, 얘기를 하는. 아이고, 정말 아스팔트의 아이고. 선구자입니다. 아유, 너무 과분합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 좋은 분입니다. 휴머니스트이시고 또 늘 연구하고 실천까지 해주시고, 또 우리 언론이 망해버린 시대에 여러 방송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또 유튜브까지 두루두루 나와주시니까 너무 고마운 분입니다. 목사님 저는 뭐 너무 과분해가지고 목사님 교수님 이 정도 하고요. 지금 사실 일요일 오후에 다들 뭐 휴식도 필요하고 가족들도 챙기셔야 되는데, 지금 이 순간까지 2시부터 많은 분들이 오고 왔다 가시기도 했지만 지금 100여 분 정도가 계시거든요. 우리 이충재 TV로도 아까 많은 분들이 보고 계셨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제 안진걸 TV도 제가 올린다 그랬잖아요. 아마 수백 수천 명이 더 보실 텐데, 정말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역사를 되돌이켜 보면, 여기에 우리 아까 시의 전 의장님도 인사 말씀하시고 한국노총 3천 오시는데, 한 모르겠어요. 아주 옛날로는 모르겠어요. 망이 망소의 난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홍경래의 난, 그 역사를 믿는 백인의 위인들에 보면 못 살겠다 홍경래 노래가 나오잖아요. 못 살겠다 홍경래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안중근은 애국, 이완용은 매국, 역사는 이렇게 나오는데, 최소한 우리 국민들 아마 그때부터 역사인식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 말기에 갑오농민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얼마나 그때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백성들과 민초들이 피 흘리면서 민주주의와 민족해방과 인간해방, 휴머니즘을 요구하고, 동시에
자식들 챙기려고 세계 최장 노동 시간으로 거의 20세기 100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은 여기 계신 선배님들은 어르신들은 진짜 100년 동안 세계 최장 노동 시간 해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말 세계에서 가장 반듯한 10위권의 나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많은 문제가 있지만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모범국으로 이제 남북하여 한반도 평화만으로는 더 큰 아름다운 강대국으로 문화가 숨쉬는 나라인데 어쩌다 갑자기 윤석열 정권이 등장하면서 모든 게 파탄하고 세상이 그동안 너무나 잘 됐던 정부 행정서비스까지 지금 3일째 지금 마비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보면 저는 정말 서민들과 중산층들 우리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습니다. 수십 년 사회운동하고 좋은 시민단체에서 활동해서 정말 더 나은 대한민국에서 행복하고 건강히 살아가자고 그렇게 부르짖고 외쳤는데 그 결과가 윤석열 정권이라니, 날마다 김건희와 최은순 한동훈에게 모욕당하는 우리 국민들이라니 정말 면목이 없고, 그래서 더 열심히 싸워야겠다, 피눈물 나게 싸워야겠다 이런 생각뿐이고요. 그러면서 사실 저 혼자는 안 되잖아요. 최진범 목사님 같은 분들하고 동지가 돼야 되고 여기 계신 분들이랑 합세해야 되고 또 뜻 있는 정치인들 노동운동가들하고 힘을 모아야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충재 위원장님을 수년 전부터 십몇 년 전부터 같이 배에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아주 최진범 교수님 또 우리 이충재 위원장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때문에 든든합니다. 더 열심히 치열하게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최진범 교수님과의 인연은 깊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늘 존경하고 이렇게 또 경청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안진구 소장님은 오래전부터 뭐 안진구 소장님이 시민운동할 때부터 이렇게 알고 이렇게 지낸 사이인데요. 이분들은 각자의 전문성도 아주 탁월하시고 그리고 누구 못지않게 치열하게 싸우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사회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솔직히 뭐 이 자리가 그런 말씀 드리기는 참 그러긴 한데요. 이런 분들이 정말 장관되고 국회의원 돼서 국민들의 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삽니다. 제가 이 두 분들을 평가하면서 사실은 모시고 싶었던 이유가 이런 것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 정말 존경스러운 두 분과 함께 이런 자리에 있는 것만 해도 영광이고, 그리고 또 시민들께 이분들을 또 소개하고 또 이분들의 말씀들을 들을 수 있게끔 하는 것 자체도 저는 또 영광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 북콘서트 모두 마무리가 될 텐데요. 혹시라도 너무 아쉬워서 이 말씀을 꼭 해야 되겠다라는 한 말씀만 있다면 그 말씀만 듣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 저요. 저희가 이제 여기 와서 이충재 이제 작가라고 불러야겠죠, 작가. 그 저는 이 책을 봤는데 사용설명서라고 돼 있어서 이충재 작가가 잘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사용설명서는 결국은 이제 제품과 함께 들어있는 거잖아요. 먼저 제품을 만나면 여러분 이거부터 읽어보는 거잖아. 잘 읽어보시고 이충재라고 하는 이 인물을 어떻게 잘 사용할까 하는 부분들을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이제 대선까지 가야 되는 분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이재명 대표와 함께 다음 대선 또는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안진걸 소장 말에 따르면 곧 또 대선이 될 수도 있다는 안진걸 소장의 말에 따르면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네. 그 총선 때 같이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 시기가 됐을 때 이재명 대표와 함께 힘을 모아서 그 일을 완수해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그런 일을 잘 할 수 있는 이 설명서에 따르면 그런 인물로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충재 작가가 그런 일들을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힘을 모아주시는 역할을 하셔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뭐 어떤 역할이든 그런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본인도 열심히 뛰시고 또 지역에 계신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그 세상에서 한번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게 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죠. 와, 예, 저도 마무리 인사 올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아드님 따님 공연도 하고 제가 책을 미리 읽어봤는데 아드님 따님의 메시지도 너무 따뜻하고 참 뭐랄까요, 가와 만사상도 느껴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에 이야기했던 또 아버지와 아들 딸의 관계가 서로 존중하고 존경한다는 게 느껴졌는데, 요즘은
참 본의 아니게 가족에서 불화가 있기도 하고 또 가족 간의 분쟁이 앱으로 날려지기도 하잖아요. 물론 이제 불행한 일이고 또 본의 아닌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아드님 따님 그리고 또는 더 확장해서 지금 자라나는 세대와 학생들 또 아이 아동 청소년 이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소멸되는 저출생 국가라는 오명을 지금 안고 있는데 정말 걱정이 되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집단한테 우리 청소년들이나 아동들이 학생들 뭘 배우겠습니까? 진짜 저희가 여기 계신 분들 다 온순하고 순한 분들인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 아이들, 학생들, 청소년들이 우리의 미래인데 그분들이 정말 당당하고 떳떳하고 또 행복하고 건강해요. 그래서 아이를 뭐 낳지 말아야 해도 막 둘 셋씩 나면서 아름답고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그런 계기를 여기 모여 계신 선생님들과 기성세대가 힘 모아서 이 못된 정권은 빨리 몰아내고 또 한편으로는 이 양극화 불평등 민생 문제도 어떻게든 해결해서 진짜 희망이 넘치는 광양시 또 우리 호남 그리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그리고 한반도 공동번영하는 화해하고 평화해서 꼭 그런 나라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이 부족한데 여기까지 진짜 불러주셔서 오히려 저희들이 큰 힘과 영감을 얻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용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명함에 이재명과 함께 이렇게 썼는데요. 그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대통령은 국민이 하늘이 선택한다. 이제 하늘이 이렇게 또 이렇게 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더라. 그러니까 국민들이 키우는 거더라라는 말씀을 어느 분께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에게 사용되어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고 사용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또한 그래서 사용 설명회라고 그렇게 했고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그래서 책에다가 쓴 건데요. 아무튼 그 저는 한국 정치가 이제는 일꾼들이 국민들에게 사용되는 그런 정치 아까 말씀하신 이재명도 그런 사용되는 정치인으로서의 앞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무튼 오늘 출판기념에 오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특히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곳은 이충주 위원장님과 우리 작가님과 우리 최진봉 교수님, 안정훈 수사님과 함께 모든 시간 토크 콘서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